해볼 텐데요. 마지막 퀴즈, 동작 퀴즈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포 세계관에서 더 무서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마석도랑 손잡고 진실의 방 가기 대 백창기랑 한 약속 안 지키기. 마석도 대 백창기. 하나, 둘, 셋. 마석도. 잠깐. 자, 누가 백창기라고 하셨죠? 마석도가 백창기. 아, 백창기랑 약속 안 지키기가 좀 무섭죠? 아니, 마석도는 네. 진실의 방. 진실의 방 가서 네. 약간의 교육을 하지만, 그렇죠. 백창기는 약속을 안 지키면 더 나쁘게 하는 그렇군요. 그렇죠. 아, 스포일러를 지금 조심하신 네. 거구나. 네. 아직도 아, 저희 절찬 상영 중이라 네. 김보현 씨는 마석도를 뽑아주셨습니다. 예, 네. 그렇죠. 아, 더 진실의 방이 더 무섭나요, 백창기는? 그럼요. 아, 예. 그래도 실제로 보셨기 때문에 그게 더더욱. 보시면 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면서도 으악으악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범죄도시 4에서 솔직히 탐났던 배역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두 번 말씀 안 하셨는데, 저기 두 분은 왜 얼어? 왜안 하신 거? 저기 두 분은 안 하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마동석 씨. 진짜 솔직히 걸릴까봐 그쵸? 약간 이렇게 틈을 이렇게 있다와 없다 중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읍으로 으따 아니 으따로 하셨는데 이동희 씨 입이 움직이긴 했는데 안 들렸어요. 왜냐면 저는 네. 살짝 그냥 앞 사람이 하는 거 듣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네.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네.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따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틀리시긴 하셨지만 우리 백창기는 없다. 나는 백창기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무열 씨.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유가 전다 없다고 하실 줄 알고 저희는 정말 승리에만 목말라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용에 목마르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 예. 그래서 우리 마동석 씨는 으따로 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동작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네. 동작 퀴즈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기만 해도 자,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석도를 몸으로 표현하면 하나, 둘, 셋! 이건 정답으로. 예. 아, 지금, 허명 감독님. 아, 지금 이동희 씨 늦게 한것 같다고, 계속. 하나라도. 동작이 좀 달라가지고, 하나라도. 네. 하나라도. 그러면요, 그러면. 예. 네. 아니, 약간, 지금 약간 장동철 씨가 왔다 갔다 한것 같은 그런 느낌. 이동희 씨에게. 이동희 씨가 계속 이걸 맞추기 위해. 자, 두 번째 팀은 1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으따는 안 되는 건가요? 아유, 안 됩니다. 예, 마동석 씨, 저희가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라서, 예, 저희가 으따는 2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